저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 때가 1986년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미국에 간다고 하면 가져가야 되는 약을 사람들이 이 약 가져가야 돼, 저약 가져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역시 대표적인 것은 마이신이었어요. 저희도 약국에 가서 마이신 한 보따리 사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편도선이 붐이 약국에 가서 마이신 주세요 하고 마이신을 사다가 한 이틀쯤 먹곤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염증이 있다고 하면 그 먹는 그 마이신이 한국 사람의 상비약이었습니다. 본래 항생제 엔타이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 스트렙토마이신 혹은 에리트로마이신이라고 하는 끝에 마이신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편의상 그렇게 붙은 거죠. 한국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는요, 의약 분업이 이루어져서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마이신을 사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지금도요, 결핵에 감염된 사람이 많고 그 결핵 치료를 위해서 마이신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한국에 보면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기관이 이 하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원에서 풀타임으로 간호사로 일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이 마이신을 맞다가 왔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 평생 소원이 페니실린 주사 한번 맞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무엇에 쓰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렇게 편리한 대로 마이신을 먹고 살다가 미국에 와서 저도 이 엔타이바이오틱스를 처방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약병에 보니까 열흘 동안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열흘씩이나 먹어야 됩니까?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컬처 샥이 있는데, 막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컬처 샥에 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들은 한국에 살았을 때 환자인 자신이 의약품 처방까지 내리면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환자들이 의사에게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병에 대한 진단도 내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까지 다 알고 와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모두 병이 든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무슨 질병이 아니고요. 죄악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오는 다양한 증세가 있어요. 그 어떤 증세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것, 시기심, 분노, 교만하는 것, 타인을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것, 탐욕, 이 greed 말하는 거죠. 또 음란한 것, 극도의 자기중심의 이기주의, 그리고 남들을 차별대우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또 violence, 폭력 같은 것. 그 외에도 사실은 수없이 많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남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죠. 그뿐 아닙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성경 구절을 썼던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래요. 13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모독했던 사람이고 박해했고 또 학대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이란 책에 바울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가지고 포승줄에다 묶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다 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우, 바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 되겠구나 생각할 정도의 그런 악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할 때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본래 자기가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중요한 일까지, 사명까지 맡기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잠깐 소개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Unbroken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부러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Unbroken. 거기는 한 인물에 대한 영화인데요. 그 사람 이름이 루이 잠페르니입니다. 루이 잠페르니는 이탈리아계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이곳 LA 출신이에요. 저 태평양 쪽에 있는 토렌스에서 토렌스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육상을 잘해서 미국의 국가대표 육상선수가 됐습니다. 당시 1936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5000m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였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그 당시 미국도 Great Depression으로 대공황으로 어려웠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대로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샌드위치를 제대로 하나 사 먹기 어려울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서 그 당시만 해도 배를 타고 독일로 건너갔는데 올림픽 선수단을 하니까 다 같이 선수단은 밥을 다 먹여주잖아요. 아침에 배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음식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빵을 아침에 7개, 8개씩 먹고 에그, 뭐 소세지, 베이컨 한쪽 먹었더니 그 배 타고 독일에 건너가니까 자그마치 십몇 파운드가 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못 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그 한 바퀴 남겨놓고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히틀러가 내가 저 친구를 좀 만나기를 원했다는 정도의 사람이 루이 잠페르니예요. 그가 미국 일본과 전쟁을 할 때 미국군 항공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B-24 그 폭격기를 탔어요. 이 폭격기가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태평양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구명보트에 타고 바다를 표류하는데 자그마치 47일을 바다를 표류했어요. 그 안에 산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됐는데 아뿔싸 누구한테 발견됐겠어요? 일본군한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안에 있는 마샬군도에 포로 수용소에 가서 2년 동안 미군 포로들과 함께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맞고 고문당하고 모욕, 살해 협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문에도 잠페르니는 미국 군인으로서의 지킬 바를 당당하게 지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비 클립을 잠깐 보도록 하죠. You can make it. You can do this, Luke. Come on, Louis! You train. You fight harder than those other guys, and you win. Zero inbound. Who is the Olympic athlete? Louis Zamperini. He's just extraordinary. That's you, right? Yeah. There's a handsome man. His whole life was about all the lessons he learned from the resilience of the human spirit. He always tried to be inspirational and help others, but he always wanted to do it through a film. And he's waited 50 years, and now this is that moment. Inbound 4 o'clock low. Prepare to crash. Oh, my God! Every day, I think we all look at each other and think, how did he really survive this? We're gonna die out here. We're not dying! You have to believe in sheer determination, the determination to come out alive. I got good news and bad news. But sometimes believing, it's hard to do. You have to believe that no matter what happens to you,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If I can take it, I can make it. It's about seeing somebody try really hard and not give up. Louis' story brings people together to push themselves to be their best. Do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got to do for Louis?
If he drops it, shoot it. Come on, Lori. To persevere, I think, is important for everybody. 여러분, 이 Unbroken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일본군 장교가 이 잔베르니를 고문하는데요. 그 사람만 골라가지고 아주 못살게 그러는데 그 잔인함이 영화 보는 사람에게도 막 느껴져요. 아주 그 죄악으로 잔인하게 하는 거. 근데 이 영화는 Unbroken이라는 영화는 그의 영웅적인 투쟁을 그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번 가을에 그 후속편이 나옵니다. 이 잔베르니는 태평양에 있는 이 섬에 가서 정말 잔혹한 전쟁 포로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 시절보다 더 어려운 인생의 전쟁, 라이프 배틀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그린 것이 이 후속편이에요. 그는 자기의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굉장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경험도 했고요. 죽음으로부터 여러 번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쟁 후에 제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달라는 그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밤마다 포로로 고문당하는 그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고문을 했던 그 일본군에게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revenge desire, 이 복수해야 되겠다는 분노의 욕구가요. 결국 그를 점점 깊은 절망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밤낮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알코올리즘에 깊이 빠져서 그의 결혼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위기에 그 부인 신티아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랜 크루세이, 1949년 LA에서 열렸던 로스앤젤레스 크루세이드에 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당연히 남편 루이 잔페르니가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십시오.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잔페르니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 전쟁의 영웅 잔페르니는 살아났어요. 그 인간의 죄악에서 나오는 가혹하고 잔인한 고문이 평화로운 나라 미국에 있는데도 그 영혼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악몽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술로 나를 지새우고 그리고 그 악한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복수를 해야 됐다는 그 복수심이 불타왔는데 올라왔는데요. 결국은 자기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을 인간 이하로 고문했던 일본 군인들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고문당하는 그 악몽에서도 놓여놨습니다. 여러 골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나를 잔인하게 대했던 이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악랄하게 고문했던 일본 장교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 범죄로 감옥에 있던 그 일본군 장교에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아넣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편지를 직접 써서 그에게 배달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질병에 대해 쉽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에게 내린 처방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염증 걸렸을 때는 마이신 하루에 몇 알씩 며칠 먹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플 때는 뭐 무슨 약을 얼만큼 먹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영적인 질병에는 여러분 어떤 약을 지금까지 써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수련해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부패 있는 마음을 수련한다고 해서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인격적으로 수련을 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고매한 인격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한국의 그 미투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는 철학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사람의 죄악이 뿜는 그 독, 포이즌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도가 지금 인류 역사에 성공을 했습니까? 불행히도 성공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세크라멘토에서 지난 4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연쇄 살인범이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이름 붙었던 그 디 앤젤로라는 사람이 잡혔어요. 1970년, 1980년에 캘리포니아 일대에서요, 10명을 살해하고 또 여성들만 골라서 17살, 8살부터 42살까지 그 사이에 있는 여성들만 타겟으로 해서 성범죄를 40여 명에게 저지르고 아주 악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경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경찰에서 배운 범죄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년 10월에 라스베가스 그 만달레베이 앞에 이 콘서트장에서 2만 몇천 명이 모여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총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컨트리송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관객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총알이 무수하게 날라들었잖아요.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부상당한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은 다 중상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만달레베이 호텔에서 있었던 그 CCTV가 며칠 동안 행적을 쭉 촬영한 것을 모아놓은 비디오 클립을 봤어요. 보니까요, 너무 점잖아요. 너무 아주 예의 바르고 또 그 종업원들에게 잘 대하고 그 며칠 동안 거기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주 평범하게 젠틀한 64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천 발의 총알을 사람들을 죽으라고 거기서 쏴댈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각종 수련, 지식의 연마, 지식의 축적, 사람들의 범죄를 인류 역사상 막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모든 것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갖는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삶의 질병, 성품의 질병은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보이는 악한 모습은요, 사실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근원이 문제인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문제가 원인이고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인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처방량을 내리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고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시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구석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랑을 실증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까? 자기들이 몸으로 사랑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이만큼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뭘로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십자가에 달린 거 저거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같이 stupid,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신 일이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교과서에도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다 좋은 모습만 가르쳐요. 굉장한 모습을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죄 없는 하나님이 피 흘려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접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처방은 사람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성이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달리시고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사망, eternal death에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수련을 많이 해야 도를 많이 닦아야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련을 해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사실 일생 동안을 이 죄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 대신에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돌아가신 것을 또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라 부르잖아요. 고난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어려움과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만지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